얼큰하고 구수한 차돌박이 된장찌개 레시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파코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메뉴는 일반 차돌박이 된장찌개에 고추장을 한 스푼 넣어 더욱 얼큰하게 끓여 먹는 얼큰 구수한 차돌박이 된장찌개입니다. 차돌박이 넣어 만드는 찌개가 많기는 하지만 또 이 차돌박이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요. 그럼 레시피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는 아래 더보기와 오른쪽 자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돌박이와 두부 정도 빼면 나머지 야채 종류는 취향에 맞게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육수 만들 때 멸치 다시다, 미원, 그리고 이렇게 다시백에 들어있는 멸치 육수 하나 준비했고요. 된장은 일반 된장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차돌박이 된장찌개 끓이실 땐 진한 맛이 나는 재래식 된장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먼저 재료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팽이버섯은 한번 씻어주신 뒤에 아래 톱밥 부분 잘라내신 후 적당히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찢어주시고요. 애호박은 먹기 좋은 크기로 슬라이스 썰어서 준비해주시고, 저는 표고버섯 준비했는데 표고버섯 가격이 조금 비쌀 때는 느타리나 새송이버섯 대신 넣어주시는 것도 정말 괜찮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대파도 쫑쫑 썰어주시고 양파도 반개 적당한 크기로 다져서 준비해주시면 재료 준비 완료고요. 애호박, 표고버섯, 양파는 국 끓일 때 같이 넣고, 팽이버섯, 대파는 국 다 한번 끓인 뒤에 마지막에 마무리로 넣고 살짝 익혀 먹을 거라 이렇게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부는 반모 준비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다음으로 양념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그릇에 재래식 된장 2테이블스푼, 고추장 1테이블스푼, 다진 마늘 0.5테이블스푼,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 요리수 1테이블스푼 넣고 한번 잘 섞어줍니다. 재료가 약간 꾸덕하다 싶으면 물 1테이블스푼 정도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육수 만들어야 되는데 물 500ml에 멸치 다시다 1티스푼, 그리고 맛소금 아주 약간 혹은 미원 넣어주신 뒤에 멸치 다시백 넣은 뒤 한번 끓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료 준비 모두 끝났고요. 바로 조리 들어가야겠죠. 앞서 끓이기 시작한 육수물이 끓기 시작하면 2에서 3분 정도 더 끓여주시고, 다시백은 건져서 국물은 냄비에 따로 덜어줍니다. 그리고 육수 끓였던 냄비에 차돌박이 200g 넣고 후추 뿌려주신 뒤에 한번 볶아주세요. 차돌박이에서 기름이 살짝 나올 때까지 충분히 한번 볶아주시고, 조금 익었다 싶으면 방금 전에 준비했던 양념 재료 넣고 같이 한번 볶아줍니다. 볶는 게 꼭 필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본 양념을 한번 볶고 나면 더욱 깊은 맛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따로 기름 넣지 않았지만 차돌박이 자체에서도 기름이 꽤 나오는 편이라 익기 시작하면 나오는 기름에 양념이 같이 어우러져서 벌써부터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나고요. 양념 기름 나오면 따로 덜었던 육수 냄비에 같이 구워서 잘 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끓여주시고 애호박, 표고버섯, 그리고 양파 같이 큰 야채 모두 넣은 뒤 두부도 같이 넣어주시고 야채가 한번 푹 익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강불에서 푹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5에서 10분 정도 더 끓여주신 뒤 마지막에 팽이버섯과 대파 넣고 뚜껑 닫은 뒤 3에서 5분 정도 파글파글 끓여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얼큰 구수한 차돌박이 된장찌개 완성인데요. 다 끓이고 나니까 벌써부터 얼큰하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엄청 자극적입니다. 야,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밥 푹 말아서 먹어도 정말 맛있을 거고, 다른 반찬이랑 곁들여 먹으면 정말 환상적인데요. 기름이 조금 많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 있겠지만 이 된장이 기름을 싹 잡아줘서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맛있는 국물에 건더기 그냥 떠먹어도 또 밥 푹 말아먹어도 어떻게 즐기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신데요. 이것저것 요리하기 귀찮으실 때 이렇게 얼큰 구수한 차돌박이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정말 든든하게 식사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레시피 도움 많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